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침마다 열어주시는 햇볕은 우리에게 늘 새 소망을 줍니다. 어둠이 영원하지 않음을, 혼동과 혼란, 죽음이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증언하기에 희망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된 시간,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문제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때로는 그 염려가 먹구름처럼 몰려와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긍휼의 주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염려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완벽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피조물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물든 이 세상은 그 완벽함과 아름다움에서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미움과 증오가 찾아왔습니다. 공의로 창조하신 세상에 불의와 부정이 득세합니다. 주님의 평화로 가득해야 할 이 땅이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의,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총으로 보아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고 항암을 시작한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의 종류가 독하고 전이가 잘 되고 재발 위험이 높은 유형이라는 소견에 따라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주님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항암과 암 제거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은혜를 입게 하셔서 밝고 강건한 몸과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암 절제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에게 굳센 믿음과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는 지혜와 정확한 판단력을 주시고 최고의 수술이 되도록 주님께서 손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재발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거나 감사와 찬송으로 퇴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권사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재판을 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재판과 소송을 진행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장과 배심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진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상처로부터 집사님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출혈 증세가 다시 나타나 오늘 CT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출혈이 멈추고 깨끗이 마르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온몸의 기능과 활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를,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침대 낙상으로 목 주위를 다쳐서 누워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은퇴 장로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지기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보세에서 놋을 내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비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다야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뱉은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여 또 숫양이 96마리여 어린 양이 77마리여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든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종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종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기간, 그러니까 한 네 달 정도의 그 시간적인 어떤 내용들 또 그 고난의 내용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과정이 도리어 더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발견한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죠.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빠짐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물론 5천 명이 작은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차 귀환에 비해서는 작은 인원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때 한 부류도 빠짐이 없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함께 가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드릴 헌물들을 이제 나누어 맡아 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과 또는 왕의 군사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고 그냥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왕의 군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였고 또 준비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증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그 군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떠나는 장면인데 그들이 떠날 때 군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재물이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재물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릴 헌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물들 그 금과 은과 그릇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성전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져가다가 도적들에게 뺏기게 되면 그들의 마음도 허망해지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또 자괴감이 생겨나겠죠.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금과 은과 그릇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또 세레바와 앞서도 나왔죠. 하샤바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 그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 10명, 그러니까 도합 12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명의 의미는 당연히 우리가 느낌으로 받을 때 아, 이 12지파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그냥 모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겠다. 뒤에 나오는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보면은 12이라고 하는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배수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는데 이 12이라는 것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12지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12명의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은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이 내려준 보물창고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것, 또 방백들이 준 것, 정치 지도자들이 준 것, 또 바벨론의 사람들이 준 것,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지금 나눈 것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드린 것들을 나눠봤는데 12명이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가지고 이제 운반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에게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이 달란트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아요. 작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은과 또 은그릇 그리고 금 또 금잔 그리고 또 놋그릇 이렇게 성전에서 사용될 그런 예물들을 나누어서 12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맞는데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잘 달아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어서 정확하게 계수해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잘 온전하게 성전까지 전달해야 되는 임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고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이것을 하나님께 운반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 에스라가 지금 이제 맡겨주고 12명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맡긴 다음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너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말은 선택받은 자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구별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에스라가 그 앞서서 레위인이 없어서 찾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찾는 사람들을 찾아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찾아진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는 또 다른 의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직분적으로도 거룩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찾아진 사람들, 구별돼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릇들도 거룩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들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운반하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자,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 28절의 말씀이 굉장히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임무를 분명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고 지금 너희가 맡은 일은 거룩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2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상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략 한 4개월 정도에 걸리는 긴 기간인데 많은 도적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잘 가져가야 됩니다. 또 욕심스럽게 자기가 챙겨도 안 됩니다. 자, 일정한 기간 동안 나는 이것을 맡은 청지기가 되는 거죠. 이 12명은 그 대표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달아서 정확하게 전달하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여기 무게대로 받았다. 정확하게 세어서 이제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레위인들의 마음, 이제 일정한 기간을 내가 이걸 지켜야 되고 가져가야 되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쓰일 그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운반의 책임, 이런 책임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그 마음 자세가 어땠을까를
보게 됩니다. 글쎄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었던 또 바벨론에서 아하와 강 옆에서 출발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것들을 내가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부여받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임무로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또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 나와 더불어서 나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주신 재물이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또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대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첫째 달 12일에 우선 첫째 달에 3일 동안 그 또 모여서 금식도 하고 또 이런 기간들이 있었고 세어보는 사람들을 세어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일째 되는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장막에서 말뚝을 뽑는다라고 하는 그 속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는 말은 장막에서 뚝 말뚝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 세워졌던 장막을 뽑아내서 장막에 말뚝을 뽑고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었죠, 말뚝 박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장막 아하강 옆에서 말뚝을 쳤을 테니까 적어도 12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뚝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뚝을 뽑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의 출애굽 당시의 광야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과정이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면 또다시 말뚝을 받고 또 전진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 또 다른 출애굽의 모습이 그런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 4개월 뭐 정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그 기간이 짧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지 뭐 비가 내려서 뭐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 기후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4개월 동안 이 여행을 하면서 왜 많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만 한 문장으로만 적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그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으로 한마디로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압축되어 있고요, 사건도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흘 뭐 모여서 음식으로 기도하고 은과 금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나누어 맡아서 달아서 가져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들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매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도둑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었고 미리 알게 되었다든지 그들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승리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학자들은 여기 있는 문장의 흐름 이 내용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셔서 그런 대적들과 매복하는 손이 감히 근접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아 역시 어떤 매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런데 싸워서 이겼나 보다, 어떤 전투가 있었나 보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압축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여기 그 에스라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분이 이야기가 느헤미야까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보호하는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했다. 매복하는 자의 손이라는 말은 그들의 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매복하는 자들, 도둑들의 손은 또 다른 능력의 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관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감히 도전할 수 없었다, 막혀 있었다, 막아주셨다, 감히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게 도달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더 이 본문을 읽을 때 더 은혜가 좀 됩니다. 어떻게 읽을 때인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어떠한 매복한 자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셨다. 병마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어떠한 사업의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배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세력의 그런 괴계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이 31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맡겨주셨던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총량을 다 재어서 정확하게 드렸고, 그리고 35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온전하게 드렸고, 그리고 성전을 이제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그 조서를 그 지역의 총독에게 전달을 해서 그들 역시 성전을 돕는 일을 돕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오늘 불렀던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라고 하는 이 찬송과 오늘 본문이 연관이 될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불면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금과 은과 그릇들을 맡아서 가지고 갈 사람들을 지금 정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성실하게 진행하고 또 준행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없어서 사람을 찾잖아요. 찾아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시다, 일꾼들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맥락도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암시적으로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원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찾아서 불림을 받아서 일 오라,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 그 큰 일을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도 또한 보게 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손, 그리고 악한 자의 손, 매복한 자의 손, 우리가 이 그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평안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